달려가고 있어 너에게. 와우! 아, 이분들 요즘에 진짜 제대로 날고 있죠. 플라잉 하고 있는. 네. 아, 그래서 드디어 컬트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선지 없고 튀어 없고 본업으로 제대로 튀어오르고 있는 엠플라잉 이승엽, 유혜승 나오셨어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카메라 오른쪽이에요? 카메라는요, 아, 그냥 정면 바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됐어요. 호흡이, 아, 좋네. 호흡이 좋네. 예.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리더 맡고 있는 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승엽.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노래하고 있는 유혜승입니다. 아, 임미연 씨가 이딴 문자를 보냈네요. 아, 너무 잘생김. 케이한테 보냈던 문자랑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문자. 다른 얘기할까요? 예예. 예예예예. 여기 두 분 딱 들어오실 때 뭔가 이렇게 앞에 방청객분들이 모두가 달라졌어. 어, 맞아. 느낌이. 앞에 와 연예인이다 하다가 오 연예인이다 이렇게 바뀌었어. 자, 다들 핸드폰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037하나 방청 중이에요. 깜짝 게스트가 어디 있으시죠? 제 눈엔 빛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이고. 병원 가보셔야겠는데. 큰일 났어요. 예. 빨리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건 이상한 겁니다. 네. 자, 3년 전에 완전체로 엠플라잉 만나고요. 오랜만에 오는데 네. 지금 두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궁금해요. 그 세 분은 이제 그 사이좋게 예. 날짜를 맞춰서 같이 돌아오려고 같이 이제 동반 입대한 거예요? 네네. 국방의 아, 의무를. 와. 동반 입대는 아니지만 이제 시기를 맞춰서. 시기를 아, 맞춰서 간 거야. 군대를 위해서. 얼마나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와, 그 네. 벌써 시간 이렇게 간 거야? 네. 9월부터 나옵니다. 우와, 그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그죠? 예. 네. 지금 엠플라잉 보면서도 저 무슨 생각 요새 드냐면 요새 막 밴드 음악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밴드의 시대가 언제 올까 이런 뭐 나름의 우려나 뭔가 기대나 그런 걸 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배들이 항상 한 바퀴씩 도니까 항상 좀 버텨라. 힘들 때도 버텨라. 좀 버텨라.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드라마 선지 없고 튀어 최고 수혜자 중에 하나. 네. 먼저 이승엽 씨. 네. 직접 출연도 하셨어요. 네, 드라마에. 인혁이로 연기를 했습니다. 인혁이 역할. 와, 드라마에서도 밴드 멤버로. 맞아요. 기타 치는 멤버로 이제 선재의 친구로 나오는 역할이에요. 오, 어때요? 드라마를 하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어요, 느낌이? 일단 인혁이라고 알아봐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셨고. 인혁이다! 그 인혁이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엠플라잉이 밴드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가지고 네,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엠플라잉 모르고 있던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 맞아요. 엠플라잉의 팬이 되신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혜승 씨도 좀 느껴요, 그걸? 예. 그 약간 뭐랄까 그 기존에 있던 좀 유명했던 음원 말고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그 안에 있던 그런 저희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있던 알짜배기 음악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찾아들어. 네. 아, 좋은 조건이네요. 그리고 혜성 씨가 또 OST도 불렀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랬나 봐. 네. 갑자기 저는 사실 드라마를 못 봐서 갑자기 그랬나 봐가 다른 버전이 그랬나루요? 그랬나루요? 그랬나 봐가 다른 버전이 들리네 그랬는데 이게 OST에서 또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아, 들었어요. 맞아요. 혜승 씨 목소리 듣는 것도 좋더라.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형중 씨 목소리도 참 좋았는데. 아, 그렇죠. 예, 되게 좋았지만 예. 아마 요새 드라마로 노래 접하신 분들은 또 이게 원곡인 줄 알고 그렇게 아시는 있어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당연하죠. 예. 그랬나 봐. 나 널 좋아하나 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나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아, 좋아. 최순영 씨 목소리도 잘 생겼네요. 아유,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야, OST 하면 또 뭐 우리 케윌이 둘째 가라면 서럽죠. 그렇죠. 아, 뭐 많이 사랑을 받았죠. 와, OST 몇 곡이에요? 와, 글쎄요. 제가 부른 OST는 아마 한 20곡에서 30곡 사이 정도 되잖아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엄청 알려진 노래들이 많잖아요. OST도. 그렇죠.
마레모에가 아무래도 제일 아~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음원으로 냈을 때 음원이 잘 되는 거하고 OST가 갑자기 확 떴을 때하고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느낌이 글쎄요. 그러니까 OST는 사실 드라마가 크게 사랑받지 않으면 그렇지,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성과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빵!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의외의 기쁨이랄까? 가수는 블루를 사람들이 아는 노래가 한 곡 더 생기면 기분 진짜 좋잖아요. 어디 가서 너무 좋죠. 어디 가서 할 노래가 더 생기는 거죠. 네. 그죠. 사실 그 마레모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는 그때 좀 약간 좀 분위기 있는 OST를 좀 하고 싶었어서 처음에 고사를 했다가 하게 된 건데 너 나중에 부를 리 있겠어? 생각했거든요. 안 부르면 큰일 난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네. 이 와중에 이승엽 씨가 홍석천 씨의 픽이 됐다고 너튜브 홍석천의 보석함에 출연을 했는데 와 반응이 뭐 홍석천 씨가 찍으면 다 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날 촬영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전 일단 엄청 긴장하고 갔어요. 왜냐면 석천 선배님 처음 뵙고 이제 그 똘똘님도 처음 뵈가지고 어떤 분위기일까 했는데 뭘 해도 다 너무 예뻐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고 그거는 당신이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형은 딱 티가 납니다. 빨리 기획사를 차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홍석천 씨한테. 빨리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니까 어때요? 석천 형 참 사람 좋죠? 인간적이고. 엄청 좋으세요. 네. 예. 아 그렇구만 얘기 끝난 건가요? 아 엄청 좋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운동하기로 해가지고 아 운동? 네 같이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하다 너무 웃긴다. 아, 위험하지 않아요. 호흡처럼 어떤 지금 여자 방청객이 위험해. 예 배제할 수 없죠. 예. 예. 자 이 와중에 신곡을 또 발표했습니다. 바쁜데 예. 어떤 노래입니까? 제목이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홍칭 니네 마잡입니다. 니네 마잡. 니네 마잡. 니네 마잡. 네. 니네 마잡. 어떤 곡이에요? 아 이제 이 곡은 저희가 이제 스페셜 클립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굉장히 청량하고 청량스 이 날씨에 정말 한 줄기의 시원함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막 엄청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시원한 바람과 같은 노래. 네네. 아 누가 썼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승엽 씨께서 아니 뭐 연기도 잘하고 뭐 곡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뭐 다 해먹네요. 얼굴도 잘생겼죠? 야. 야 얼굴도 작은데 잘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제가 밖을 잘 안 나와가지고 밖을 잘 안 나오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 기분을 몰라. 네. 그 기분을 이번 인생에서 못 느껴갖고요. 지금 여심과 남심을 동시에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좀 하나하나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분이구나 그게. 와 반응이 되게 지금 좋죠. 너무 이미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그 앞서 그 드라마도 그렇고 계속 공연을 꾸준히 했던 걸로 인해서 저희 기존의 팬분들도 꾸준히 저희 음악을 계속 좋아해 주시면서 그게 좀 계속 합쳐지면서 좀 최근에 그래도 좀 비교적 시간이 좀 걸렸는데 신곡이 나온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와 이제 군대 지금 있는 새 멤버는 나오자마자 막 콘서트 막 장난 아니겠네 이제. 그러니까요. 간질간질하겠죠 지금 막 준비하고 있겠네요. 거의 말년이라.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자 신곡 얘기를 한번 노래 듣고 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직접. 아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엠플라잉의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네. 시원한 바람처럼 내게 불어와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아 이 노래 뭐 오늘 처음 저는 들어봤는데 기존에 알던 노래 같아요 그냥. 오 그래요? 어. 오 그 좋은 반응인데. 오. 여름에 되게 따라 부르기도 싫고.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 멜로디 너무 쉽고. 이거 어디서 누가 OST 갖다 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 이런 예능도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 깔릴 것 같기도 하고. 좋겠다. 청량한 장면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지. 나랑은 좀 다른 입장이네요. 난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상당히 다른 입장이네요. 예.
겹치는 것보단 낫지 뭐. 네. 아 이렇게 단짠 단짠이니까요. 단짠 단짠. 네. 시원했다가 슬펐다가. 그러니까 엠플라잉 문자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네, 유세영님께서 엠플라잉 네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어제 로봇 게임 라이브 듣고 급 팬이 됐어요. 플레이리스트로 쏙 44살 아줌마 팬도 팬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보내셨네요. 아 근데 뭐. 좋죠. 사실 저희 밴드의 팬분들 연령대가 되게 좀 폭이 넓거든요. 스펙트럼이 넓구나. 네, 저는 또 막 옛날에 막 무대를 여기저기 막 하면서 뭐 불후의 명곡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린 팬분들이 막 있고. 드라마도 봐주시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서 오세요.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오세요. 오는 팬들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44살 아줌마 팬분 반갑다 친구야. 44살 아줌마 팬. 아... 동생 잘 있지? 자, 김민경 씨께서 위로빠 노래랑 온탕 엠플라잉 노래는 냉탕 같은 대조적인 느낌이 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냉탕 온탕 한잔 낮잔 네, 왔다 갔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8937님 거 우리 승엽 씨가 하는 거 볼까요? 네 8937님이 우왕 컬트 쇼에 엠플라잉 나온다. 우리 막둥이 회승이 화이팅. 이승엽 너무 잘 생겼당. 회승이 막내 누나가. 어? 회승이 막내 누나가 보냈다는데? 맞아요 뒷번호? 8937. 뒷번호. 맞나? 맞는 것 같다. 아니 누나 누나 아 뒷번호 모를 수도 있지 뭐. 예 8937 이게 맞나 진짜로? 막내 누나가라고 해주신 거 보니까 왠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가. 맞다. 맞네요. 야 막내 누나가 보냈어요. 아 요즘 육아 중이라. 조카 키우고 있구나. 네. 누나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이 뭐 고맙네. 랜덴의 얘기. 사극이야. 갑자기 이런 얘기 하려 그러면. 아이 뭐. 이런 거 되게 부러워 갖고. 왜? 형제가 없거든요. 아 외동이지 참. 외동 아들이에요. 되게 또 사이가 좋은가 봐요. 이게 아닌 남미끼리. 좋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복종하고 살았어 가지고. 복종하고 살았어요. 몇 살 차이 나는데 누나랑? 제일 큰 누나랑은 10살 차이 나요. 우와. 거의 키웠네 큰 누나. 네 맞아요. 승엽 씨는 형제 어떻게 돼요? 저 누나 있어요. 두 살 위에. 아 누나가 있네. 누나가 너무 좋아하겠다 동생이. 아. 누나랑 친해요. 네, 좋아하는. 저 누나 있는 삶을 꿈꿨었는데. 저도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아 참 다 좋겠네. 나 누나 있어. 아 좋겠다. 예. 네. 선업티 배우들도 앞장서서 노래를 홍보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선재 변우석 씨도 SNS에 이걸 올렸대. 선재가. 네, 되게 고마웠던 게 지금 막 투어 다니고 엄청 바쁠 시기인데 네. 먼저 연락이 와서 야, 노래 좋더라 이거 올려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걸 왜 묻지? 안 된다 그래 보지 그럼 그래서. 아 그건 좀 그게 더 안 돼요. 연락해서 제 노래도 올려도 된다고. 아. 미리 헐, 제가 허락을 하겠다고. 헐트쇼도 네, 한번 나와줘도 된다고 네, 좀 얘기해 주세요. 고마웠어요. 예, 저희가 연락을 닿을 길이 없어갖고요. 아,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컬투제 좀 나와달라고 야, 제발 좀 부탁해. 저 진짜 부탁할게요. 우와, 선재 인혁 선업 티즈 우정 네버엔딩 엠플라잉 홍보 여정 변우석 이런 뭐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버엔딩. 두 분이 이제 그 드라마 이후에 계속 친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실 너무 바빠가지고 저기 변우석 씨가 연락은 자주는 못하고 모두가 다른 배우분들 모두가 다 같이 연락.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씬이 많이 부딪혔을 텐데 변우석 씨는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엄청 착하고 겸손하고 배울 게 많은 친구입니다. 드라마가 워낙 잘 돼갖고 예,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조심스러워야죠. 언급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뭐 푸켓으로 포상 휴가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 아, 너무 아쉽겠다. 네. 와 이미라 씨. 전 선업티 볼 때마다 선재랑 케이리랑.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살려두지 않겠다. 아니 이제 이거는 인혁이 역할로 했던 우리 승현 씨가 봐서 알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이 좀 이미라 씨랑 생각이 좀 비슷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비슷하대잖아. 아니라니까요? 케이윌이랑 헷갈려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 노래를 잘하시. 아, 노래를 잘하네. 아, 네. 공통점. 아, 네.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한국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제가 케이 선배님 오늘 두 번째 뵙는 거라 가지고. 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야, 노래 진짜 잘하죠. 아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있어요. 네. 자. 와, 오 김혜윤 씨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김혜윤 씨는 콘서트장에 직접 찾아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응원도 해주고 그 같이 사진도 찍고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해주더라고요. 되게 발랄할 것 같아 그 친구 실제로. 발랄해요. 항상 밝아요. 항상 밝아요. 네. 텐션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아. 승엽 씨가 선지였고 티어 역이었던 인혁이 역할이랑 실제로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인혁이랑 너무 다른 게 아, 나랑 나보단 너무 하이텐션이다였는데 이제 인혁이 캐릭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지방에서 음악을 하겠다고 올라왔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것도 공통점이고. 네, 음악에 대해서 되게 그 진심이라는 게 되게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대본 받아보면 그 감독님이 이런 역할을 어떤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알았어, 근데, 찾아서 해봐라. 네, 왜냐하면 인혁이는 대본에 캐릭터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본에. 어떻게 할 거냐였었는데 더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와, 아, 제가 드라마를 사실 그 못 봐서 뭔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엠플라잉이랑. 겹쳐 보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도 음악을 하니까 예,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또 리더예요 거기서 아 거기서도 리더고 예. 근데 벌써 엠플라잉도 데뷔한 지 10년이 예 이제 아, 내년 되면 10년. 내년이면 10주년입니다 야 아,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네. 예. 어 혜승 씨는 유명한 길거리 캐스팅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 오 그래요? 아 아니요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그럼 아 길거리 캐스팅은 아니고 그냥 그 완전 일반인이었는데 그 좀 원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좀 도전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짧게 요약하면 이제 학원을 다 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했다가 그 무슨 오디션 회사에서 오디션을 오는데 자리가 모자라 그 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좀 등 떠밀려서 이렇게 아 너라도 좀 들어가 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기획사 오디션에 네. 아, 들어갔다 근데 엠플라잉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사귄 줄 알았어요. 그 갑자기 그게 예. 네, 갑자기 그럴 수 있지. 의심해보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볼만하죠. 그냥 그 동네 학원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도 그때 처음 와보고 갑자기 계약을 막 하자고 하시니까 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아 그러면은 춤은 제가 그런 거 못하니까 한번 음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 걱정하지 말라 하고 계약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 바로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거기서 봤어요. 예. 거기서도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아, 그러니까 춤을 막상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방송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하다가 이제 언제 끝나나 하다가 이제 딱 돌아왔을 때 딱 그 춤 레슨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춤의 멤버로 되려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형들을 딱 만났죠. 처음에 혜성 씨 처음 들어온다 할 때 어땠어요? 얼마나 노래를 할까 한번 보자. 아 일단은 근데 갑자기 얼마나 노래 하나 보자. 왜냐면 저희 팀에 필요했어요. 그런 보컬이 그런 보컬이 필요했는데 혜승이가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입시곡을 부르는 거예요. 오. 아 이만큼 됐다. 하는구나. 됐다 싶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근데 자기가 노래를 하면서 이리 와보라고 하기 힘들어. 본인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형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어 승엽 씨 새로운 작품 들어갔네요. 네. 와, 지금 어떤 그 작품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아~ 그 헬스 트레이너를 꿈꾸는 여주인공의 동생 역할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몸 만들고 있겠네 계속. 이제 그 상탈은 다 끝내가지고. 아, 이미 끝났어요? 네. 예, 예. 다 끝내서 살이 끝났구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자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엠플라잉 이승엽 유혜승 씨와 함께 깜짝 초대석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짧다. 그러니까 너무 짧죠? 정말 깜짝이죠. 아우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다. 예, 네, 이명숙 씨 반90 NPR입니다. 오. 도가니 지키며 뛰자고요. 도가니 중요하죠. 자 엠플라잉의 신곡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혜승 씨부터. 예. 아 저부터요. 예. 아우. 그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컬트쇼에 나와서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뵐 수 있었고 오랜만에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신곡 많이 들어주시고요. 곧 또 완전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원래 항상 올 때마다 저희가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라이브를 못해가지고 아쉽고. 제가 컬투쇼 오면 항상 라이브 하면은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 실수하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음에 올 때 멤버들이 다 같이 와서 꼭 다시 한번 제대로 절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라잉 특집 제대로 한 시간 특집 네, 라이브 나중에 올게요. 한번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밴드 연주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엠플라잉이었고요.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3-4부로 넘어갑니다. 네. 잘 가요.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